안녕하세요. 농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글로바이오 장진욱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지난번 오탄 영상에서 벌레 수십 마리 나왔던 농가, 그 농가가 그때 심한 충격을 받고 방제를 해야겠다고 다짐 후 글로바이오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1회 방제를 실시했고, 이후 해당 농가를 방문해서 얼마나 죽었는지 현미경으로 확인하러 갔습니다. 지난번엔 안 좋은 딸기를 검사하면 현미경으로 볼 때마다 빠짐없이 해충들이 버글버글 했었는데, 지금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그렇죠? 산초 먹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먹으면 못 살아요. 이 정도로요? 예, 먹으면 그냥 계속 퍼지는 거예요. 잘 먹이면 깨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힘들지. 자, 시작합니다. 약을 한번 줬잖아요. 이제 안 나와야 되네. 안 나오면 되네. 예? 그때 버글버글 한 거 그 근처에 있는 거 맞죠? 야, 효과가 있긴 있네. 없어, 없어. 없죠? 아이, 근데 몰라. 약발이 잘 받아. 이 정도로 약발 받았는데 뭘 다 땡기가지고. 좀 몇 개 더 잘라보시죠. 잠깐만요. 이거 한번 좀 끝까지 한번 볼게요. 버글버글 하진 않잖아, 지금. 한 마리라도 있으면 내가 약 투여하려고 지금 다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지난번 진짜 증거 걸었어. 이거 보면 아마 대한민국 딸기 농가 사장님들 다 뒤집어질 거야, 아마. 얘네는 대표님 얼굴도 못 보는 거 아니고 모르겠지. 그러게요. 여기 성지가 되는 거지, 이제. 저기 글로바이어 대표가 와갖고 이거 설치 직접 한 거다, 이제. 성지가 되지. 없네. 있다. 한 마리. 근데 힘을 못 쓰네. 그래도 많이 죽은 거지. 아직 작잖아요. 이게 깨어난 지 얼마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땡겨야 돼. 가다가? 있으면 여기를 쪽째, 그렇죠. 그것만 쏙 빼요, 그냥. 네. 당긴다. 그렇죠. 최대한 여기다 핀 박아놓고.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죠. 네, 그렇게 해서 당기셔요. 그렇게 하면 돼요. 붙이시라고. 제가 괜히 그거 붙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있는데, 한 마리. 한 마리밖에 없어. 저번에 그렇게 많던 애들이 나와요. 한 번 줬는데 지금 효과 이 정도면. 얼마나 땡기냐에 따라서 효율이 더 100%냐 80%냐 70%냐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자꾸 힘드니까 꿰부리시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 이거 뭐 내가 보나 사장님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하셔야 돼요. 뭐 그런 것들 없잖아. 없지. 싹 죽었지 뭐. 네, 없잖아. 지난번에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큰 놈 그 누구 거야? 아, 저지 거 있지? 아니요, 우리 거 있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없잖아요. 야, 한 번에 이 정도 잡혔다 그러면 딴 거 더 보자는 소리도 안 하시네. 이제 감 잡으셔갖고. 없어. 다 죽었어. 자, 하이파이브 한번 해야 돼. 자, 됐어. 파이팅. 그 저기 뭐야, 얼마나 땡기냐에 따라서 효율이 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요. 더 틈만 나면 그냥 그때 하루에 한 주씩만 땡겨. 귀찮으니까 한번 쭉 걸어가면서. 그러면 일주일이면 다 땡기잖아요. 여기 사장님 내일 또 쉬시는 날이시니까 더 힘들어지시네. 내가 주말이 더 바쁘시겠다 그랬어. 한 마리 있다. 근데 희마리가 없죠. 활발하지 않죠. 활발하지 않아요. 예. 죽겠네요. 이제 곧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또 있잖아. 새로 알깟 놈들이 지금 깨어나잖아. 알까지 죽이려고 하면 한 두세 번 내야 되나? 그렇죠. 이제 갓 태어난 애들이고. 자, 여기다가 제가 약을 한번 투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 알 죽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7일이요, 7일.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내야 되네. 그렇죠. 그래야 내 딸기가 보존이 돼요. 기다려라 이놈들아. 장어풀이파리야. 그냥 바로 한번 찍하듯이 죽어버렸죠. 한번 틱하듯이 죽어버렸죠. 움직임이 없잖아요. 살아있으면 빛이 계속 변하거든. 빛이 변하는 건 살아있는 건데 없잖아. 그냥 바로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3탄에 나오셨던 최 사장님 같은 경우도 저 정도 땡겼다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죽을 건 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귿자로 최대한 붙여서 그전처럼 막 활개친 건 없잖아요. 활개치지 않는 거 보면 약발이 듣긴 들은 거예요. 근데 그걸 덜 땡겨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확실하게 땡기면 지난번처럼 완벽하게 안 풀릴 거예요. 없네. 없어. 이거 누구네 줄 거예요? 한 번 주셨어? 한 번 주죠. 축하드립니다. 하이파이브 한 번 더 해야 되겠는데? 더 땡기시라고요. 아까까지만 해도 깨부리던 사장님 어디 가셨어? 이제 됐다, 안 해도 된다 했는데 해야 되겠죠? 없어. 한 번 더. 좀 한 번 더. 있어도 이제 제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체거든. 이 시체죠? 큰 놈이 죽은 거지. 모종 때 안 된 거예요, 관리가. 이파리 봐야지, 이파리.
몸체를 보면 알아요. 거실 것이라고 짝지가 있는 건 무조건 안, 다 걸린 거야. 짝지 판단하셔야 돼. 짝지로. 짝지로. 그런데 짝지가 왜 야가 짝지고 올라오는 거? 멀쩡한 애들이. 이상. 올라왔다는 거는 이미 감염이 됐기 때문에 짝지가 온 거니까 그 걸려 있는 거죠. 잡혔네요. 근데 시기가 늦었어. 없어. 안타깝다. 한 달만 일찍 만났어. 한 달 아니고 두 달만 일찍 만났어. 일단은 기존에 지금 모종을 키우는 단계에서 조금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하시는 분이 잘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잘라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잖아요. 감염인지 알고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갔는데 가서 꺾어보니까 환자 들어와 있네? 그러니까 제일 확실한 거는 내가 직접 내가 확실하게 키우는 거. 근데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핵심은 뭐다? 25도 온도 이상 올리지 않는 거 하고 차광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방요소 저기 조금 들어가면 화합은화가 완전히 돼요. 화합은화 때문에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벌레 잡는 거. 벌레 잡는 거. 저게 지금 그 모종 키울 때는 또 달라요. 값이 되게 미세하게 들어가요. 더 두 달 넘게 써요. 내년에 하여튼 모종에 이렇게 탄저 걸리거나 죽게 안 생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다니까요. 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과거에는 농사가 괜찮았었는데 올해가 과도 잡고 힘들다. 왜 그런지 감이 잘 안 오고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기존 관행대로 살균 살충제 포기 관조를 3일 간격으로 10번을 했는데도 약을 바꿔가며 방제를 해도 여전히 시들어 죽는다고 힘들어 하십니다. 그럼 내가 뭘 잘못해서 욕하고. 그 봐, 왜 농약이 뭔 죄야? 아이고야. 며칠 전까지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맛이 갔다. 네. 누가 포도 다 꼽아놓고 물 끓는 거 기다린다는 거야.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죽는다. 아니 괜찮았는데 진짜 오늘까지 막 좋다고 막 그래 정말 그래.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12월, 11월 말 됐으면 이제 엄청 뽑아내는 거야 이제. 네, 작년에 우리 딸기 따면서도 모르겠어. 거긴 안 되겠다 이랬어. 올해는 잘 되실 겁니다. 지금 어쨌든 벌레를 거의 제거를 했고 잘 돼야죠. 그것만 이제 잘 벌려가지고 하면서 하고 그동안 애들 못 먹고 벌레 때문에 병들고 지치고 했던 거 이제 정량펌프에서 이제 효소가 들어가주면 이제 탄력 받고 2화방, 1화방, 2화방, 3화방은 조금 늦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거예요. 딸기 시든병 관련 논문을 보면 재배포장에서 딸기 시든병 발생은 pH 6.5에서 가장 낮았고 pH 5에서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올해 시들어 죽는 것을 확인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뿌리의 탄저병 감염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순수 딸기 시든병균과는 물리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내가 약을 잘못 쳐서 그렇다 스스로 자책하면서 죽는 것에 지쳐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몇 년 전서부터 제가 현장에서 경험하고 가슴 아프게 봐왔던 일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모든 것은 모종 해충 방제 관리 부실로부터 발생한 피해입니다. 왜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모종에서 해충 방제를 철저하게 관리한 농장에서 구입한 딸기 모종들은 현재 죽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식 초기 죽기 시작할 때부터 집중관리를 통해 해충을 제거하고 나니까 죽는 것이 멈추고 안정화를 이루어 지금은 수확을 정상적으로 하고들 계시고 고맙다고 연락들을 주십니다. 그런 걸 알고 지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몰랐어요. 벌레가 있다는 생각은 전혀 생각 안 해봐가지고. 어쨌든 지금이라도 상황을 이제 파악을 정확히 하셨기 때문에 진단이 되면 병을 고치는 거거든요. 진단이 안 되니까 뭔지 몰라서 이제 헤맨 건데 이제는 잘 되실 겁니다. 네. 거기에 맞는 시스템도 찾았고 한 번 치고는 효과가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완전히 땡겼다면 한 발도 안 났을 거야. 근데 사모님 아까 그 와중에도 이제 그만 땡겨야지 힘들어 그랬는데 이제 땡겨야 돼 이제.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저울로 간주만 많이 하고 약대만 많이 들면은 땅이 농사 잘 된다고 한 달 동안. 그러니까 그래.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되게 단순하게 표현한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갖고 보죠. 조류를 했을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조류를 하면 어떨까요? 거의 한 절반은 멀칭 위로 다 흘러내릴 거고요.
나머지 이제 구멍에 들어간 것 중에 또 절반은 그냥 표면을 타고 흐를 거예요. 왜? 순간적으로 들어가고 마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사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간접, 그러니까 간접으로 양분을 주고 물을 주고 하는 개념에서 멀리 떨어져서 가운데 지르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약을 줬다면 한 20% 잡힐 거예요. 선충은 아예 못 잡고. 그런데 그 와중에 조로 관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60에서 70%는 죽어요. 근데 30%도 크거든요. 근데 점적으로 하면 95% 이상 죽어요. 우리는 또 조로 관주해야 된다고. 조로 관주보다 더 네. 정밀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얘는 한 방울씩 똑똑 떨어뜨려갖고 그 포인트에다 정확하게 폭격을 하거든요. 네. 그 조로 관주, 포기 관주는 그냥 부르륵 하고 지나가는 거고 걔는 한 자리에다가 집중해서 계속 집중 타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양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포기 관주는 주는 거에 한 30%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고 점적으로 하면 100%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약액이. 그럼 벌써 약이 강도가 3배가 들어가는 게 당연히 잘 잡히죠. 근데 그동안에는 이 벌린다는 개념을 우리가 못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누가 했는지 출처도 없어요. 간접으로 물을 줘야 된다는 게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게 무슨 근거가 있는 건지. 근데 어쨌든 그게 그럴싸해 보이니까 그게 막 소문이 나가지고 그냥 무의식 중에 관념으로 머리 쪽이 박힌 거야. 근데 그게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 나한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해보다 보니 거기에 생기는 공백으로 인해서 농사가 어려워지는 거죠. 복합적으로. 농사도 교육을 좀 뭐야 좀 알고 져야 되는데. 네. 저는 뭐 혹시 한 번씩 글라보러 오지. 우리 사람이 열심히 늘은 건 막 일만 열심히 하지. 이제는 정보화 시대가 됐고 정보가 곧 권력인 시대가 됐어요. 내가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많이 알고 이렇게 돼야만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몇 년 전서부터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고생하셨던 분들은 지금 혹시나 싶어서 내가 다 돌려보거든요. 죽은 게 없어요. 그리고 우연치 않게 만나다 보면 진짜 모종관리를 제대로 하는 사람 만나신 분들, 그런 사람은 죽은 게 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종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냐에 거기서 결정가 나는 거예요. 여기 한 줄 사다 심었는데 우리가 저거 알타킹 심어가지고 다 뽑아버리고 지금 뭐야 한 줄 사시면 돼요. 진짜로 하나도 안 죽었어요. 직접 하세요 이제. 옆으로 그렇죠. 자, 기원을 하셔야 돼. 그냥 드시면 안 돼요. 자, 잘 되라고 기도하세요. 자, 올해도 딸기 대박나게. 그거는 이제 남은 거는 저 혼합통에다 씻어서 설거지 해갖고 넣으시면 돼요. 한약 내놔죠? 3년 동안 발효시킨 거예요. 가면 돼. 다시 강조하지만 정식 전 모종 때 해충 방제 관리가 딸기 농사의 전부가 되어 정식 후보다는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만 딸기 농사를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농가를 방문하면서 또 한 번 느끼고 보게 됩니다. 관리 부실한 딸기 모종을 구입하는 순간 농가에서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번 교훈을 통해 더 적극적인 모종 관리를 하고 실패 없는 농사로 전환하는 소중한 계기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글로바이오에서는 딸기 무병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자가 육묘하시는 분들을 위해 안전하고 완벽한 육묘 생산 방법을 앞으로 교육을 통해 알려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지금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본사 1544-2596, 1544-2596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